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러 오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그들 가운데 표징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타르시스와 풋, 활 잘 쏘는 누드, 투발과 야한 등 문민족들에게 보내고 나에 대하여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 보내리니 그들은 민족들에게 나의 영광을 알리리라.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끗한 그릇에 재물을 담아 주님의 집으로 가져오듯이 그들도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주님에게 올리는 재물로 말과 수레와 마차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사제로 더러는 레위인으로 삼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혈액들아.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 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육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맥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바른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름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오늘 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참 소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겠지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모두가 구원되기를 바라시고 또 굳이 어떤 사람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실은 우리가 평범하게 큰 잘못 없이 살면 다 구원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느님의 선한 의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몽땅 다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하느님도 책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안심 놓을 수가 없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이죠. 그래서 저 같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많겠지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 마음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뭐 적다, 많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그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편하고 좁은 문 대신에 넓고 편안한 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보다는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문을 오히려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 신앙인인 우리들조차도 태만하고 게으르고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의롭고 용기 있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는 구원받을 자격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어 미사에 참여하고 강론 말씀을 듣고 성체를 받아 모셨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라고 예수님의 준엄한 심판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라는 평가입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되겠지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천주교 신자고 개신교 신자고 또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 하더라도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명백한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이 점을 특별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들은 것을 구체적으로 내 삶 안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바울 사도는 맥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바른 길을 달려가십시오 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다퉈서 뭐해 옳고 그름 따져서 뭐해 하면서 그런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진리와 옳은 일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안하고 또 덜 불편하고 위험하지 않은 쪽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대중의 편승에서 그저 적당히 피해 입지 않고 살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눈치껏 요령 있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좀 적당히 요령 있게 눈치껏 살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마저 신앙인들마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문으로 그리고 바른 길을 달려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10.